지금 여기로 내렸는데요. 마지막 부분 그 위에는 무슨 저기 공사형, 뭐 업무용 산간도로 같이 좀 굉장히 건조하고 뭐 거친 도로였는데, 요 마지막 부분은 아주 그 산책로로서 좋고 또 나무 냄새도 아주 좋고요. 뭐 내려오면서도 이거 따로 여기만 찍을까 말까 막 그런 생각까지 내놨습니다. 결국 내려오면서는 안 찍었습니다만. 근데 여기 와서 이제 그 카메라를 켠 이유가 이제 여기 그 능들이 이제 보이거든입니다. 고분들이 보여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요 부분을 쭉 한번 스케치를 해야죠. 그 아까 올라올 때 살짝 보기로는 이제 여기가 그 중요한 저 3층 석탑은 이제 따로 있고요. 그건 또 변론으로 하고. 여기가 뭐 진흥왕릉하고 또 무슨 왕 이렇게 뭐 왕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왕 등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던데, 과연 정말 그런 건지. 그런데 왜 유명하지 않죠? 이것도 그냥 하나의 추단인가? 알수 없는 일인데요. 일단 뭐 오늘은 뭐이 자리에서 제가 뭐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고, 일단 뭐 보는 데까지 왕릉을 능들을 한번 점검을 하고. 아, 보니까 이쪽 능선이 따로 있고 또 저쪽 능선이 따로 있네. 할수 없네. 요두 개만 보고 저쪽으로 건너가서 저걸 쭉 보고 다시 돌아가야 되겠네. 지금이 2시 49분, 48분, 49분. 여기도 제법 능이, 고분이 제법 크긴 하네요. 결국에는 이제 이쪽으로 나가는 길이니까, 그냥 여기서 저쪽으로 다시 갔다 와야 될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아 참. 아, 이게 진흥왕릉이라고 아예 돼 있네요. 진흥왕릉이라고 아예 그냥 돼 있는데요. 진흥왕릉. 신라 진흥왕릉이라고 딱돼 있네. 근데, 별로 유명하지가 않은데? 왜 그럴까? 진흥왕이면 굉장히 중요한 왕인데. 여기 봅시다. 신라 24대 진흥왕을 모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적 177호이고요. 버풍왕이 아들이 없으니까, 그렇죠. 딸만 뒀어요. 그래서 37세. 7살 때 즉위에서, 아니, 37년간. 그러니까 장기 집권을 하긴 했는데, 7살 때 올라왔기 때문에, 50도 되기 전에. 조선 후기에 인근의 서학동 3층 석탑 소재지 일대를 영경사토로 보아 이 무덤을 진흥왕릉으로 정하였다. 능의 주변의 자연사. 그러니까 지금 그 어디 사적 문헌에 보면 영경사, 그렇죠. 영경사의 북쪽 봉우리에 장사를 지냈다고 하니까 이제 여기가 진흥왕 터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정을 하는 거지 확정은 아니죠. 더군다나 뭐 트집 잡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 여기가 또 봉우리도 아니잖아요. 봉우리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다음에 이것도 무슨 왕릉인가? 왕릉으로 취급하고 있는 뭔가 본데. 어디 한번 봅시다. 뭐 이제 이 능이 진흥왕 능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이 저쪽에 그대큰 왕릉까지 포함해서 대단합니다. 그건 뭐 제론의 여지가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대립원 이상으로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대단한 유적지라는 것은 뭐 제론할 여지가 없고, 요거는 진지왕릉, 25대 진지왕릉. 진흥왕의 둘째 아들, 형 동룡이 먼저 죽어서 부왕이니까 지부에게 직종을 맡기고 진흥왕의 뜻을 받아 내리 서성을 쌓았다. 제위 4년 만에 화백회의에서 폐위가 결정됐다. 그러니까 이게 조선 후기에 그냥 이렇게 비정을 한 거예요. 명확한 뭐 재론의 여지가 없는 무슨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지황릉. 근데 진지황릉은 진흥왕의 뒤를 이었긴 했는데 4년 만에 화백회의에서 폐위됐다. 그때만 해도 진흥왕 같이 이제 아주 출중한 왕은 뭐 달랐겠지만 다른 왕들은 그렇게 뭐 왕권이 세지 못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쪽이요. 저 능지 저 뒤로가 이렇게 올라갔던 길 같고요. 여기서 지금 여기가 내려가면 다시 여기로 올라와야 되니까 이쪽 능선을 이용해서 저쪽으로 가서 저쪽의 능들을 몇 개를 더 체크를 하고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과연 진지황릉이고 이게 진흥황릉이라면 더더군다나 진지황은 제위 4년 만에 거의 국내 쿠데타에서 쫓겨난 왕인데 진흥황 왕릉 앞에 이렇게 과연 능을 썼을까? 바로 죽었나? 아니면 한참 뒤에 죽었나? 약간 뭔가 좀 석연치 않습니다. 저쪽 능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죠. 그뭐 사람들의 어떤 그 방문 흐름 같은 걸로 보면 여기는 뭐 거의 뭐 버려지다시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진흥왕이면 정말 그 신라의 거의 뭐 최고의 왕인데 이쪽은 또 어떤 능들일까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진흥왕릉이라고 해서 영경사 북쪽에 봉우리에서 친게 이거라면 저쪽에 있는 그큰 능들 맨 위에 것이 진흥왕릉이 아닐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능들이. 여기는 이제 묘주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뭐 그런 데인가? 그렇죠. 그러네요. 묘주들이 지금 아까 그 앞에 저 앞에 안내 지도에 따르면 뭐 무슨 묘 무슨 묘 무슨 묘 이렇게 비정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앞에 명시적인 표지판이 없는 걸 보면 누구의 무슨 무덤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도 뭐 대단한데 좀더 정비를 해서 저쪽에 그 대왕릉들을 하고 좀 뭔가 일체화를 하면 어떨까 하는 뭐 그런 약간 좀 그레이드가 좀 떨어져 보이죠? 물론 뭐 지금 현재의 관리 정도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문제긴 한데 그런데 이제 현재의 관리 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현대의 관리자들이 그만큼 낮춰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능들도 다 고분인지 옆에 있는 조그만 거 이건 아닌 것 같고 아이고 이거 뭐 도처의 고분이니 뭐 그냥 이름 모를 고분들은 그냥 뭐 눈에 보이지 않네요. 저쪽에 있는 이제 큰 능들이 뭐 워낙 뭐 압도적이라서 관리 차원에서 일단 좀 끊어보겠습니다.